철사 잔액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렇게 재료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재료를 이 문방구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색깔별로 있는 재료들을 일단 구입해서 이 재료의 두께는 2.0, 이 굵기에 대해서는 2.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이렇게 한 묶음에 한 1,800원, 2,000원 그 정도 가격이 됩니다. 가격은 그렇게 일단 이렇게 철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롱노즈 브라이어, 그다음에 자를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니퍼라죠. 니퍼 일명 니퍼. 그다음에 가위, 칼도 좀 이렇게 있으면 좋고요. 이렇게 일단은 공구가 준비되면서 그다음에 다음은 이렇게 이 알루미늄 이 공의 철사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팹니다. 길이는 대략적으로 좀 짧게 잘라서 그리고 그다음에 한번 접고 그다음에 또 한번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은 다음에는 이렇게 접은 다음에는 기존에 철사로 하다 보니까 이 타이어 바퀴의 원형 잡기가 되게 힘들어서 제가 나름대로 툴을 만들었습니다. 이 툴들은 뭐냐면은 이 병마개 등 약통마개 등등으로 이렇게 툴을 만들어서 이렇게 툴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원형을 이렇게 감아주면서 이 툴에 따라서 원형을 감아주면서 이렇게 돌립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정도에 따라서 돌려주고 그러면은 이제 앞바퀴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앞바퀴가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안장, 이 상태에서 안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안장. 안장을 만들기 위해서 살짝 접어줍니다. 조금만. 다시 또 꺾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꺾어서 이렇게 일단 안장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안장이 완성되고 그다음에 뒷바퀴를 만들기 위한 또 원형도 앞바퀴와 뒷바퀴와 거리를 좀 어느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참 영상으로 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앞바퀴를 만드는 툴을 다시 뺍니다. 그래서 뒷바퀴에 바로 이렇게 걸칩니다. 이제 자전거가 앞바퀴는 됐죠. 그래서 뒷바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감아줍니다. 방향으로 둥근 방향으로 감아주면서 이렇게 만듭니다. 자, 어느 정도 감아줬으면은 여기서 내려와야 됩니다. 프레임 튜브를 만들기 위해서 내리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자전거는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올 거 없어? 없습니다. 한 바퀴를 더 감아주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프레임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페달을 만들어요. 페달을 이렇게 페달을 양쪽에 꺾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한쪽 페달을, 왼쪽 페달을 만들었는데, 왼쪽 페달을 만들었는데, 또 반대편 페달. 반대편 페달은 스탠드를 하기 위해서 좀더 길게 접습니다, 이렇게. 이걸 철사로 한다면은 상당히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고, 예전에는, 그리고 요렇게 완성이, 요렇게 됐을 때, 이쪽에서, 오른쪽 페달 쪽에서 이걸 한 바퀴 감아줍니다, 이렇게. 한 바퀴 감아줍니다. 감아줬죠. 감아주면서, 뒤로, 한 바퀴 감아주면서 뒤로 뺍니다. 뒤로 빼면서 이게 이제 체인을 만들어줍니다, 체인을. 체인을 만들어줄 때는 롱노즈로 딱 접어서, 이렇게. 롱노즈로 이 부분을 접어서, 그래서 이제 다운 튜브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롱로즈 찾고 그대로 꺾어줍니다. 그대로 꺾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꺾어줬으면 여기서 이제 핸들 쪽으로 올라갑니다. 핸들 쪽으로 올라가면서 한 바퀴, 두 바퀴, 하고 지금 미리 먼저 꺾은 핸들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어주면 이제 어느 정도 자전거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리퍼로 양쪽에 딱 적당히 잘라줍니다. 그리고 뒷바퀴를 빼면서 전체적인 자전거가 형성이 됩니다. 됐죠? 자전거. 여기서 이쪽에 긴 쪽을 약간 꺾어줍니다. 이게 스탠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꺾어주는 겁니다. 스탠드 역할 됐죠. 네. 이 스탠드 역할을 하면서 핸들이 난 라이저로 좀 하고 싶다. 라이저바로 하고 싶다. 약간 꺾어줍니다. 리퍼로 약간 꺾어줍니다. 예, 약간 라이저바가 됐죠. 약간 올마운트 라이저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예. 이게 이제 완성이 됐지만, 여기서 이제, 그립을, 우리 핸들에, 우리 손잡이를 좀 만들고 싶다. 손잡이로 만들고 싶다 했을 때, 이렇게, 이거는 이 일반 철사에, 단선 철사에서 피복을 벗긴 겁니다. 살짝. 예, 일반 철사에서 피복을 벗겨서, 이쪽에 핸들 쪽에 자전거 핸들 그립 쪽으로 넣습니다. 이렇게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습니다. 예, 아주 이쁘죠. 자, 이게 이제 완전하게 완성이 된 이제 완성이 된어 자전거고요. 이제 MTB가 이렇고 바로도 사이클도 방식은 똑같은데. 핸들만 조금 더 길게 해서 만들어준다. 그러면 사이클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돼. 요렇게. 이거 이제 철사로 만든 건데, 조금 이 바퀴가 둥글지가 않아요. 원형 자체가 둥글지 않기 때문에, 좀, 멋스럽지가 않다. 하지만 알루미늄을 하고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작은 것도 만들 수 있다. 바퀴를. 그래서 이렇게 작은 자전거도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빈폴이라는 자전거, 빈폴처럼 생긴 자전거 이렇게. 빈폴 자전거도 만들 수가 있고, 색깔별로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조금 더큰 자전거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처음에 이제 철사로 만들다 보니까 너무나 자 힘이 들어서 손가락에 뭐 손가락이 엄지가 굳은살이 배길 정도로 만들었는데 자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툴과 그리고 연습 이러한 방식으로 공예 자전거를 만들고 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처음 핸들부터 쭉 돌아와서 마지막 핸들까지 끝까지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취미로 좀 이렇게 한 번씩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제는 500대 이상도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커피숍이나 뭐 그냥 뭐 집에나 이렇게 DP용으로도 많이 좀또 해놓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한 묶음을 사면은 한 4대 정도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4개 정도 만들 수 있는 된다.